또 우리가 양평 그 공흥지구 윤석열 후보의 장모 그 투자한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또 몰랐던 게 또 나왔더라. 또 나왔어요. 또 뭐야? 어제도 몰랐는데 어제까지 어제도 잠깐 다뤘잖아. 근데 이거를 듣고 나는 진짜 이게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술 취한기만 해봐요. 그냥. 어? 술 취한기만 해봐. 그러니까 이게 뭐 보도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차라리 못 믿고 싶어요. 안 뭔데? 믿고 싶어. 뭐냐면 이게 공흥지구에 관해서 양평 아파트 지은 거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아파트 지어서 돈을 많이 남겨먹은 것 같다. 그런데 개발 분담금도 안 낸 것 같다. 그리고 세상에 자기 땅을 그렇게 개발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찾기가 어렵다라고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사 일에 이건 새로운 역사다. 그렇죠. 건축의 새 역사를 썼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 거야. 뭐냐면 저 그동안에 알려진 바로는 이제 원래 LH가 이 땅을 개발할 이 땅을 이 땅을 LH가 개발하려고 할 텐데 그 땅을 LH 개발의 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의 그 개발을 막고 민간 개발로 돌렸다라고만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그 전제하에서 말씀드렸고 그것도 되게 신기한 일인데 알고 보니까 LH가 개발하려고 했던 땅은 이 땅이 아니고 800m 떨어진 다른 데 있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요 땅, 요 땅, 요 땅을. 요 땅. 에? 그리고 장모 땅은 요만큼 떨어져 있었던 땅이야. 800m가 떨어져 있었다고? 800m가 거의 떨어져 1km네요, 그러면. 그래서 LH는 요 땅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이 땅을 개발하라고 한 거를 주민 반대로 무산시켰어요. 그러면 그나마 말이 되려면 이 땅에 아파트가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LH가 요 땅을 포기하고 포기하니까 장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800m 떨어진 이 땅을 개발을 해버린 잠깐만 거. 혹시 나 지금 그거야? 저기 LH공사가 아파트를 들어서면 여기 800m 떨어진 자기 땅의 아파트 가치가 떨어질까봐 반대한 거야? 그게 핵심이 아니라 원래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거가 인허가가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대장동도 이런 방법인데 LH가 개발하려고 도시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같은 건 다 받은 상황에서 아, LH만 빠져나가는 그렇죠. 상태구나. 그러면 그 땅이 빈 땅이 되니까 민간 개발이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죠. 생기는 건데 근데 그 땅은 이 땅이었고 장모 땅은 800m 떨어진 이 땅이었던 거야. 아무 뜬금없는 땅이었던 그 거야. 그 두 땅이 겹치는 부분 전혀 없는 거지. 800m 떨어져 있다니까. 거의 1km. 그러니까 이 장모의 땅은 주민이 반대한 적도 없고 LH가 개발하려고 했던 땅도 아니고 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거를 허가를 받게 만들어버린 거야. 누가? 장모가 양평군에 해준 거야.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굳이 이제 다스베이다 지난주 녹화할 때는 그 땅의 지적도를 이제 비교를 스크린에 띄워놓고 했는데 이상했던 게 뭐냐면 장모가 개발한 땅은 원래 야산이었어요. 네. 네. 그 야산이 높은 산은 아니고 언덕 정도였다고 구릉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글자 그대로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었는데 처음부터 이상했던 게 왜 LH는 평지도 많은데 그러니까 산을 깎아서 도시개발을 하려고 했던 걸까라는 게 이상했거든. 실제로 LH가 하려던 땅은 평지였어. 그리고 도로도 깔려 있었고 이미 다 저 정비 사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이미 정비 사업이 돼 있는 땅에 그 땅 주민들은 이거 우리가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거 LH가 가져갔어. 여기다가 아파트 지으면 LH 임대 사업이 되니까 우리 돈 못 버니까 라고 반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반대했는데 그걸 무산시켜버리고 정부가 자기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은 거야. 이거는 정말 난 아직까지는 안 믿고 반신반의하고 있어. 솔직히 저는요. 이게 보도로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그러면 주민 반대는 사실상 없었던 거네? 아니 너무 엄한 땅이니까. 아니 이 주문이 그 주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씨발 블루투스로 반대한 거야 뭐야. 아니 여기서 반대하면 저기서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게 몇 번을 물어봐. 어제 이제 녹화도 그런데 이거 맞아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뭐 맞대.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반 사실 솔직히 다 못 믿겠어요. 근데 그 믿어지가 그 원래 LH가 개발하는 땅은 요 땅이었고 네. 장모 땅은 800m 떨어져 있는 땅이었는데 네. 그 산을 깎아가면서 만들었고 산을 깎아서 만드느라고 개발 비용이 100억이 들었다라고 한 땅이야. 사실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도 저 시골에 가보면 네. 동네 뒷동산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굳이 거기를 깎아서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뭐 있겠어? 넓게 평야들 많은데 돈 더 들어가지 그게 평평한데 짓지 나 네. 아니 계집을 지어도 평평한데 짓지 LH가 평평한데 집 지으려고 했는데 그건 주민들이 야 그거 우리가 할 거야 라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 그 LH가 나가버렸어 나갔어 그 땅이 아니라 800m 떨어진 데서 건물이 올라갔다고? 산을 깎아서 올린 거야 그래서 산 깎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린 개발 부담을 못 낸다라는 거야 모든 게 정상적이진 않아요. 야, 이 아니,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게. 아니 보통 정상적이지 않던 일이 벌어져도 뭔가 좀 어디에 걸쳐서 벌어지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 완전 쌩뚱맞은데요?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한데 진짜? 근데 언론에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 이야. 근데 말이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주변에서는 확인됐다고 하는데 저는 못 믿겠어요 이거를.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확실한 건 이거죠. 그 자리는 원래 산이 있던 자리인데 굳이 산을 깎아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는 진짜 이상한. 이건 확인이 됐어요. 그렇지 옆에 평지가 있는데. 평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네. 양평 공흥지구지 않습니까? 네. 이 관할이 바뀌었잖아요. 양평서에서 네. 경기 남부경찰서. 남부경찰서로 갔어요. 이관이 됐거든요. 네네네네네.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아니 일단 양평서에서 네.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일단 중대하게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여기를 뭐 조사를 막 많이 진행이 됐나? 그건 모르죠. 일단. 그건 알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의혹이 사실이라면 양평 군도 심수록도 양평 경찰서도 이상하고 왜냐하면 이게 100억이 개발이 되는 정도의 일이 몰라 뭐 진짜 이거 양평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뭐 서울 강남에서 잠깐만 또 보포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야? 여기 인터넷 회선에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좀 조직진에서도 점검을 해주시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러면 방송 볼맛이 안 나지 예 이러면 진짜 정말 저라도 예. 그렇죠 나라도 짜증나서 나가 남아있는 분들이 대단한 거지. 나 남아있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기도 근데 감사드리고. 누가 어떤 분이 지금 US달러 $50 보내주셨는데 읽을 수가 없어. 어플? 허플? 뭐라고 읽어야 돼? EHURFUL인데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건 뭐지? 어플? 어플? 어쨌든 돈 많은 분께서 $50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다른 분들도 기왕님 말 나온 김에 네, 그래요. 양가무라가 중국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예. 시읏 S래. 시읏 기읏 이응님께서 5,000원, 이하롬님께서 10,000원, 쪼니 금동님께서 5,000원, 룰루랄라님께서 10,000원, 대한뉴스의 정품 대갈촉이라고 해주셨고요. 잘자리님께서 10,000원, 김동수님께서 10,000원, RSNAV님께서 캐나다달러로 $100 보내주셨고 또 $50 아이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리리님께서 또 $20 미국 달러 보내주셨네요. 미국과 캐나다 네. 해외에서 또 되게 많이 그러게요. 가주시는데 네. 지금 이 시간이 거기는 밤 시간인가? 우리 나중에 저기 저 순회 공연 한번 가야겠다. 미국으로? 미국 찍고 캐나다 찍고 자격리해야 되는데? 네? 자격리 아 그래? 아니 격리된 상태에서 우리끼리 방에서 갇혀서 계속 방송하는 그래 그래 24시간 거지. 대한뉴스 하면 되겠네 그럼 뭐 자가격리 14일 동안 거기서 무슨 얘기해야 돼 방송하고 자가격리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와요 그렇지 또 여기서 자가격리하고 본격 자가격리 방송 28일 방송 28일 연속 최근에 어떤 영화 배우가요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자기 혼자 영화를 찍은 거야 자기 여자친구랑 둘이 개봉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평가가 되게 좋아. 재밌대. 근데 이것도 평론가들이 평가한 거라 또 몰라. 평론가들 말을 믿을 게 못되거든. 그렇죠. 일단 그래도 자각이 영화를 자기 여자친구랑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니들이랑 28일을 갇혀 있으면 형 나도 영화 프레임 안에 형 얼굴 넣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 이게 나 국산 애호가야 사과나무의 배두나님도 5,000원이고 네. 제가 어제 진짜 저걸 처음에 왜 배두나씨가 사과나무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걸 보면서 저도 좀 답답한 인간이라는 걸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사과나무의 배두나님 지금 되게 인상적인 댓글이 달려오는데 거엄님 은근 귀여우세요 머리 큰 거 빼고요
머리 큰 거 빼고 나면 매력 포인트가 하나도 죄송한데 없어요. 죄송한데 그거 빠지면 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런 난 이게 팟빵에 달린 댓글이면 혹시 목소리만 듣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아픈데 얘기가. 찌르지 마. 아픈데 아니잖아. 난 목소리만 듣다가 사람들이 화면 보고 나 팬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는지 알아요? 아,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그러면. 진짜요? 나 이 솔직히 이해는 가요. 그래? 네가 이해가 안 나가면 내가 미안해지잖아. 아니야 이해는 가. 아, 그럴 수 있어. 얼굴 봤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목소리 듣고 내가 기대하던 얼굴이 아니야. 떨어져 나갈 수 있지. 그래? 응.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알았어. 가진자의 여유랄까.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네. 이관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어쩌겠습니까? 네, 믿어야지 뭐. 믿어야지 뭐 어떻게요? 아 근데 왜 방송하는 우리나 일반 국민들이 저 수사기관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판판이 다 풀려나고 아 짜증나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아니 젊은이들은 이건 열 안 받아요? 아니 뭐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보려고 저희도 이제 대한뉴스도 그렇고 다른 방송들도 아니 뭐. 늙은이들만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뭐 스스로 늙은이라면 늙은이까지는 아니잖아 아니, 형 덕분에 나까지 늙은이로 돌비구름처럼 끌려 들어간 거야 네가 액면가로는 내 또래로 보이잖아 액면가는 됐고 주민등록상 나이 몇 살이야 싫어 몇 살이냐고 얘기하기 싫어 나이가 싫어? 저 얘기 진짜입니까? 어? MM님께서 네 며칠 전부터 진보 유튜버들 다 버퍼 그래요? 어허.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좀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그쵸. 하여튼 저희도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버가 가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예. 저분은 잘못 알고 계시네. 점심님께서 가수 박진영도 얼굴 공개하고 음반 판매량 극감이라고 하셨는데 박진영은 처음부터 얼굴 깠어요. 예, 음반 판매량 극감한 사람은 그분이죠. 그 푸른 하늘이라고 옛날에 유영석 씨. 예. 그분이 얼굴 공개하고 음반이 한 10분의 1로 어, 참 자식 아니 있는 사실을 얘기 못합니까 아, 있는 사실을 얘기 못합니까 외모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자 우리 아, 형이 진짜. 제일 많이 그래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근데 왜 댓글에는 김범수가 계속 올라와 김범수 우리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맙시다 그래 그 참 예, 소나무님도 1차는 네. 일본에서도 보고 계시다는 것도 인증을 해주셨고요 네. 우리 저 아까 이제 양평 얘기까지 해서 다루기로 했던 것들은 다 다뤘나요? 빠진 아니, 거 있나? 이렇게 헛소리만 하다가도 또 다룰 건 어찌어찌 다 했습니다 또. 근데 맨 마지막에 양지열 변호사님이 올리신 그 얘기도 잠깐 하죠 끝내기 전에. 제가 뭘 올렸어요? 뭐죠? 토론회. 어? 토론회. 아 토론회. 야 요거 세 번밖에 안 할 생각입니다. 아 오늘 이제 아 정말 세 번밖에 안 한다고. 아 이거 법정 토론회가 세 번 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뉴스가 딱 나오는데 와 그러니까 아예 내가 어제 AI이기도 했었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AI 윤석열이 나온 것도 얘기를 했지만 안 나서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진짜로 아유. 기사가 오늘 아침에 1월 말 2월 말 이때쯤이나 2월 15일부터 사전 투표 전날인 3월 4일 사이에 이때 이제 법정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세 번 하거든요 네 그거 세 번만 토론회를 할 것 같다라는 게 아예 기사로 나왔어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런지 박근혜는 몇 번이나 했죠? 박근혜도 그렇게 많이 한 거 같지 않아요? 많이는 안 했어. 거의 안 했죠. 근데 그렇죠? 법정 토론 빼고는 별로 안 했어. 아 맞아. 다섯 번인가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그거라도 했어. 근데 딱 아침에 제가 허걱했던 게 법정 토론에 세 번 말고는 나올 생각이 없다라는 걸 공공연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뭐. 만에 하나 지지율이 훅 빠져도 그래도 안 나오겠죠? 그럼 더 안 나와야지. 더 안 나오죠. 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사들이나 언론사들이 이런 토론회를 많이 지금 개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법정 토론회는 반드시 나가야 되지만 방송사들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그냥 아 우리는 뭐 일정이나 뭐 이런 게 거절할 뿐이 뭐 강제 수단이 없어요. 안 나오려고 작정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 김종인 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 이유가 여기서 해석이 되는 거지. 김종인 이준석 올려놓고 네. 안 나오겠다. 그리고 이제 계속 어디 가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이런 거 사진 보내고 폭탄 좀 알고 막 이런 거 그러면서 서민 친화적인 모습 이런 거 야구장 가 있고 야구장 가는 거 그리고 얘기는 AI가 하고 유세는 아니 이게 봐봐 내가 얼굴 공개를 꺼렸던 이유랑 똑같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좀 다른 아니 나도 지각이 있으니까
내 목소리에 얼굴을 공개하면 팬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얼굴 공개를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춘 거잖아. 반대가 된 거죠. 여기는 얼굴만 공개라고 목소리를 안 내겠다. 근데 그런 얼굴이 아니거든 지금 내가. 저는 이참에 네. 방송사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안 나오면 우린 못 나간다. 뭐 일정 때문에 등등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 빼고 나머지 후보들 해가지고 네. 토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아니면 후보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뭐, 안 나오면 판넬 세워 그냥. 이게 되게 얼마나 코미디가 등신대 등신대. 국민들의 어떤 뭐 기대 위임을 받아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사람이 국민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딱 어떤 게 떠오르냐면 나는 박근혜 그 왜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그 저기 그 저 국정 아 저 장관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잘 안 만나신다면서요. 하니까 박근혜가 꼭 우리 얼굴 봐야 돼요라고 했던 기억 얼굴 봐야 돼요. 얼굴 봐야 돼요. 봐야죠, 했던 당연히. 얼굴 기억나니? 기억나요. 기억나지. 그 서류 결제하면 되죠. 그래서 야 요즘에 보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우리가 뉴스 공장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게 이미 우린 지난주에 민 기자님이 역할극을 해서 윤석열 그 지금 그치. 녹음 가상 토론 했단 가상 말이야. 토론 했고 윤석열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가상으로 전해줬잖아. 그래서 이제 뉴스 공장에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나 알아요. 안 나온다니까 다른 데서 녹음된 걸 틀어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 이거라도 들어보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했어요 그거. 내가 진짜 근엄하게 경고드립니다. 윤석열 후보 자꾸 이렇게 토론을 피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계속 민 기자님한테 성대모사 시킬 거예요. 우리 그냥 우리 돈이 없어. AI 만들 돈이 없으니까 민 기자님 AI가 인공지능이죠. 저희가 더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무례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예의 바른 척하고 그래. 아니 버퍼가 우리가 지친 거지 지금. 아니요 네. 버퍼가 오늘 너무 너무 네. 심해서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토론에 나오지 않으면 저희 계속 민 기자님이 성대모사 할 겁니다. 그 윤석열 네. 후보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길 거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원고 써서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지어낼 거예요. 아, 그러면 명예훼손이야. 어? 그러면 안 돼. 명예훼손 당해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밖으로. 잠깐만. 그러면 손절 당해? 시킬게요. 당해도 민 기자가 당하는 거 아니지? 아니지. 내가 당하는 거야? 오고를 네가 쓴 거니까. 그러면 있는 얘기만 할게요. 하여튼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녹화된 게 제대로 정리가 되면 네. 녹화분이라도 올릴 수 있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러분 오늘 녹화분은 계속, 좀 손을 많이 거치겠네요. 계속 모시는 것 자체가 네.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오마이뉴스는 버퍼가 없다고? 왜? 일단 다음 방송 전까지 저희가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회선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그러게요. 회선을 존나 두꺼운 걸로 막 광섬유 같은 걸로 깔아가지고 한번 그런 거 야, 이러다가 네. 또 끊겨. 그런 빨리 거 네.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줄 거야. 네? 하고 나서 나중에 저기 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 골방으로 청구하세요. 내가 법인카드 다음 주에 시원하게 긁어드릴게 내가. 안녕. 안녕하세요. 목동에서부터 여기 선까지 우리 집 선 갖고 올게. 우리 집 랜선 잘 터져. 오늘 왜 몇 번을 버퍼가 걸리지? 진짜?